내가 잠을 한 3시? 3시에 일어나서 설쳤어요. 왜요? 짜증이 났어. 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물론, 뭐 내가 아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참 문유라는 게참 이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이제 오늘은 또 어느 분의 직위를 받을까? 내일은 누구 어느 분의 그렇지. 직위를 받을까? 근데 그것은 언니의 마음이라고 난 생각해. 내가 어쩐 얘기해? 3시에 잠못 자고, 4시에 일어나 또 좀 잤다. 또 4시에 기도하다가, 네. 5시에 들어갔다가, 또 6시 나와서 기도했다가, 어제 기도를 하도 많이 했네, 진짜. 덕분에. 한번 물어볼게요. 언니 성격이 네.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칼이에요. 좀 여자치고, 인정해요, 근데. 예, 대범하고, 여자치고 칼이고, 그리고 여자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오,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딱 사람만, 한테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몇번 실수를 딱 해버리면 또 끊어버려요. 끊어버려.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굳이 밖에 나갈 일이 없으면 안 나가요. 나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전혀. 집순이. 나는, 나는 되게 원래 성격은 활동적이었어요. 활동적인 성격이 내 20대, 이미 30대 초반에 이미 죽었어요. 활동적인 성격을 이미 발을 묶어버렸단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주가 집에서 놀면 안 되는 사주야. 밖에 가서 일을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집에서 있으면은 내가 머리풀어 산발이야. 답답해. 답답하다면 뭐그 어떻게 하겠어? 답답하면 아무리 내가 애들 이뻐 하더라도 자식들 이뻐도 맞아. 내가 스트레스 맞아. 받으면 애들은 다 하필하게 돼 있는 맞아, 맞아. 거야. 맞아, 맞아. 그쵸? 맞아. 안 그래야지 하면서 야 그래. 엄마가 저 스캔 하고 있지? 왜안 하고 있어? 딱 언니 스타일이야. 완전 똑같아. 그치? 그래 놓고 또 조금 더 미안하면 뭐 해줄까? 딱 이러고 완전 똑같아요. 사람 때리자면 내 선수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격이 우리 같이 직성법이 직성이 장난이 아닌 성격이야. 사주 자체가 비구니 할래. 이런 말 처음 들었죠? 비구니 할래. 아니면 내가 공무원을 할래야. 공무원에서 나랏밥을 먹고 누구를 지시할래야.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 못하지. 일반 가정주부는 하고 있잖아. 그치? 일반 그치. 가정주부 하고 있으니 내가 봉이라 그래야 되지? 봉. 어? 이봉 가지고 큰아들 작은아들 있다면 야 똑바로 서. 야 숙제 빨리 해. 야 뛰어놀지 마. 시끄러워. 딱이야. 딱이야. 맞아요. 딱이지. 이 성격이 그리고 참 남자를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남자가 내 머리 꼭두기에서 놀아야 돼요. 나를 가지고 나를 휘둘려야 돼요. 근데 남자가 조금 언니보다 그 머리 돌아가는 거나 회전 돌아가는 게 약했다. 그러면 남자를 잡아먹습니다. 씨발 저 병신 새끼 속으로 겉으로든 속으로든 애들 앞에서 뭐 있든 없든 속으로든 겉으로든 남자를 갈구는 스타일이 있어요. 지금만 대답하시고 무조건 카메라 켜졌다고 내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나를 잡아놓고 집에서 놀게 했으면 나 그대로 말할게요. 나 욕쟁이라고 소문 났는데 언니도 속으로 욕쟁이잖아요. 근데 전 욕은 잘안 해요, 아니요 속으로 밖으로. 그러잖아요. 속으로. 속으로 하잖아요. 씨발 새끼 이것도 돈이라고 주면서 씨발 나한테 살리봐라 그래? 그러잖아요. 왜? 이 직위는 언니들 직위를 받고 나 욕을 하는 거지? 맞아, 맞아. 내가 욕하지는 않아요. 내가 손님들을 그래요. 아, 왜욕안 하세요? 왜 얌전하게 전 보세요? 노트북 찍지 않는 날. 그 사람이 얌전한 데가 어떻게 욕을 해? 근데 언니는 깡다구가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깡다구의 성격, 꼬라지가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요. 내 사주, 로기. 남자의 사주로 갖고 났단 말이에요, 여자지만. 치마 둘러 여자지. 어? 내 하는 행동은 남자라는 뜻이지. 그러나 사주를 봤을 때난 남편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사주 록으로 봤을 땐 남편이 여자고 언니가 남자야. 언니가 바지 입고 남편이 치마 입어라야. 그쵸? 맞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놀게 하면 어? 지가 돈이라도 많이 갖다 주고 나한테 놀으라 그러든지. 그치? 돈도 지꾸르만치 갖다 주면서 어? 10원 가 10원 뭐 했었냐? 100원 뭐다 어디다 썼냐? 50원 뭐다 썼냐? 아 씨발 언니가 이거 언니 말이야 언니 저기야 스타일이야. 어우 짜증나. 야
너 돈 얼마나 갖다 주고 나한테 지랄이야. 돈이나 많이 갖다 주고 지랄하든지 말든지 해. 네가 남자답게 한번 해본 게 뭐 있어? 누구 말든 네가 밥일이나 잘해줘? 아니면 네가 맛있는 거 잘 사줘? 네가 돈이라도 나한테 많이 갖다 줘? 딱 얹을걸?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앞에서 지금 말하는 무당이 딱 언니 모습일 거예요. 맞아요. 틀렸습니까? 아,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대한민국에 사실 당신 신랑만큼 착한 사람 없어요. 그거 인정해요? 착하기는. 인정해요. 너무 착한데 밖에 나가서는 천하 없어도 효인이야. 다 퍼줘야 돼. 이 사람 나한테도 말 못해. 돈 받을 것 있어도 말 못해. 주겠지. 아, 저 사람이 힘들다는데. 내가 왜 힘들다는데 내가 뭐, 돈 좀 줘, 김씨. 해야 되는데? 막 그 사람 최 사장이다, 예를 들어서. 최 사장, 나 돈이 없는데 좀 미루면 안 될까? 그러죠. 뭐, 이런다고. 근데 언니는 왜 돈 안 갖고냐, 어쩌냐. 언니 가슴속에 그렇다는 거야. 근데 언니가 똥패인 스타일은 아니야. 있으면 언니도 저지른 스타일인데, 내 삶에 이런 게 있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 뭐가 뭐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지금 딱 언니 그 말 딱 그 짝이야. 나 이렇게 힘들까요? 언니 힘들어. 왜? 내 사주야 그랬잖아. 공무원 나란 녹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먹고 살잖아. 뭐 먹고 가정부에 미안해 이렇게 표현해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으니 공무원 사주가 지휘봉 갖고 이렇게 휘둘려야 될 사주가 가정부를 하고 있으니 그게 맞니? 안 맞지? 그러니까 내 숨을 내가 스스로 내가 죽어가는 거야. 맞아요. 응? 그때 우리가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죽은 꽃이에요. 언니가. 이쁜 화려한 꽃이 아니라 언니는 죽은 꽃이야. 그래서 신랑한테도 인정 못 받고 시댁에서도 인정 못 받고 근다고 친정한테 인정받냐? 그건 못 받아. 언니는 아무한테 인정 못 받고 있어. 근다고 애들한테 엄마, 우리 엄마는 참 훌륭해. 그런 소리도 못 듣고 있어. 그럼 언니 성공한 거 뭐 있어? 하나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맞아. 이래서 내 사주 록에 액땜은 꼭 있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언니가 참 더러운 게 뭐가 더럽냐. 숫자도 우리가 이런 숫자 있어. 3이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이 있고 2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7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 9이 지긋지긋 할 거야 언니는. 내 3에 한번 계산해봐. 맞아. 9살, 19살, 29, 39, 49. 49. 끈장이 지긋지긋 할 거야. 아이씨발. 내가 끊어? 뭔 말인지 알지? 끊어? 해줘? 딱 그거야. 근데 지금 시끄러운 게 진동소리가 나. 무슨 시끄러운 간제수의 진동소리. 그게 뭐 간제수가 뭔 뜻이냐고. 지금 집안에 소를 하나 가지고 이혼을 하니 나는 안 하겠다. 나는 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나는 하겠다야. 왜? 신랑 연녀한테 질려버렸대. 어? 돈 갖고만 질린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 갖고 언니가 어디다 푸득지를 써서 언니가 근다고 남들처럼 막 그 낭비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까 뭐 남들처럼 낭비하고 그런 거 아니고 언니 그냥 내 자식들한테 쓴 거지 내 입에 뭐 고급진 음식은 별로 먹어본 사람 아닙니다. 소리를 빽빽 질러서 탈이지. 긴급한 대답하십시오. 네, 그쵸? 맞아요. 그러나 신랑은 약간 돈 쪽이 쫌팽이에요. 쫌팽이고 사업가의 체질도 못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신랑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면 뭐해? 뭐해? 네. 열심히 하면 뭐해? 내가 빨리빨리 머리를 굴려서 하나도 팔 생각하고 하나도 잡을 생각해야 되는데 신랑 사주에 그런 게 없다고. 근데 마누라가 만약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무슨 여자가 잔소리를 까고 있어? 그냥 기죽여버린다는 뜻을 말하는 거고 또 거기 언니도 만만치 않게 네, 맞아. 같이 대립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부부가 살아도 매일 살얼음판만 살았지 솔직히 따뜻한 부부생활 해본 적 없어.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 내가 26살에 결혼했냐 27살에 결혼했냐 28살에 결혼했냐. 저 8에 한 거 같기도 하고 8에 한 거 같아. 그 나이에 했지. 그쵸. 그 나이에 결혼해놓고 나 34, 35, 36살에 이미 부부금 끊어졌어. 무슨 말인지 알아? 신랑이 뭐 돈을
행복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 행복해서 신랑이 나를 웃게 한다면 그게 제일로 나는 행복이라 생각을 해. 지는 내가 이제 깨달음이지만 그걸 이제 깨우친 거지. 옛날에는 무조건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저축하고 남들한테 돈 안 꾸러 가고 그게 장땡인 줄 알았는데 건강하고 식구들 웃음소리가 정말 행복한 것을 왜 이제 내가 느꼈을까. 그 언니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무슨 후회냐면 신랑이라는 사람은 싫어요. 신랑이라는 사람은 싫어서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밖에서 지금까지 나란 사람은 이미 시집가서 그때부터 나는 밖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하고 이혼을 해서 내가 과연 우리 애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밖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혼해도 도장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도 내 한 밖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게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언니 마음에서. 제 마음에서?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아니요.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뒤늦은 내 신랑의 소중함을 뒤늦게 아니라 하지만 뒤늦게 뉘우치고 있다고. 그쵸? 내 말 맞을걸요? 이 언니 가슴을 타서 나는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무시했던 신랑, 내가 저런 또 착한 신랑을 만날 수 있을까? 돈은 못 벌어다 줘도, 그 뭐 호강은 많이 못 시켜줘도, 그래도 저런 내가 18족발 예를 들어서 속에 있는 거 겉으로 언니는 표가 나요. 언니나 나나 인상 쓰면 그대로 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 참 남들이 봤을 땐 털털한 성격, 어떻게 보면 되게 깐깐한 성격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 신랑이 언니한테 질려버렸대요. 그 성격 때문에 질린 거지. 돈을 갖다 어떻게 써서 그게 때문에 질린 게 아니야. 너무 신랑을 무시한 게 너무 컸어. 맞죠? 네, 인정해. 이 차가 우리 별상의 차예요. 사람들이 내가 그냥 이 차를 굴리니까 왜 차를 굴리나 우리 별상 동자에. 지 장난감 차예요. 우리 별상이가 점을 봐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아줌마야가 아저씨야를 너무나도 딱 엎드려서 받고 사는 세월이 너무 많았대.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너무나도 내 하프리 대상자, 너무나도 말로 무시한 게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아저씨가 벗어나고 싶은 것 뿐이야. 응? 뭔 말인지 알지? 네네. 그러니 내 53. 언니 나이에 총 틀어서 53이 안 됐으면 말고 넘었으면 뭐 이제 괜찮고 안 넘었으면 내 나이 53까지만 조심해. 내 나이 53 딱 지나잖아. 그러면 조금 풀려. 조금 바뀌어. 53 내가 이제 9세가 더러웠다고. 9세가 정말 더러웠을 거라고. 고비 한 고비만 넘어간 게 아니라 9세 때마다 고비 다 넘었어. 넘겼어요. 찍니 많이, 사니 많이, 알았죠? 그러니 지금 3년 시절부터 언니는 내 문서에 그래 도장 찍어 마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작년에 크게 말해주세요. 네 맞아요. 작년에 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올해만 잘 넘기시고 나면 네. 괜찮은데. 네. 그걸 연기려면 시댁에 잘 하세요. 시댁에? 예.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나한테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 그러나 내 시댁에 못한 것은 더 이상 용서 못하겠다. 아저씨 대주의 마음입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는 조금 이제 컸더라도 무서운 엄마가 되지 말고 친구 같은 엄마가 좀 돼줬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엄마 필요 없어요. 네, 이제 요즘은 많이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좀 편하게 해요. 자기들이 애기들 병신 만들어 놓고 애기들을 커서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보살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님이 18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자기가 애기 다 죽여놓고 애기 때려가지고 애기 다 기죽여놓고 연병 연먹는 소리 그만 좀 하라고 그래. 됐죠? 그 올해만 잘 넘기면 용서 없어요. 올해만 잘 넘기세요. 그리고 이혼에 대한 사유가 없어요. 그냥 각방만 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혼 못해요. 왜? 뭐 누구 하나가 유책자 하나가 뭐 배우자 하나가 뭘 잘못한 게 그게 저기로 법적으로는 저기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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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성격 좀 죽여요. 더러운 성격.